유일임 위원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하도 확신에 차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꼼꼼하게 하여튼 이 많은 회의록까지 일일이 다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이 돼요. 위증, 졸속, 불법, 위법, 독단.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해볼게요. 우선 위원장 맡기 전에 누가 위원장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용산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대통령실에. 저는 뭐 일체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하신 적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정감사장님이고 위증하면 안 된다고 아시죠? 선사하셨죠?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출입기록이나 이런 거 다 보겠습니다. 통신기록이랑. 예, 예.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예.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냥 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그건 우리 위원회 규칙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호선에 따라서 거기서 그러니까 된 겁니다. 자신이 원하셨네요, 그럼? 내가 하겠다고? 호선을 했는데 누가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었단 말씸이죠? 예, 위원회 뭐. 지난번에도 위증을 하시던데. 자, 볼게요. 예. 제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어디서부터 요청을 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 제가 거듭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여튼 누가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국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했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을 처음부터 다 살펴봤더니 9월 19일 오전 10시 33차 방심이 유일임 위원장. 그 전에 이제 옥시찬 의원과 김희준 의원이, 옥시찬 의원이 나갑니다. 위원장의 독선과 불법적인 권한 남용을 규탄하면서 신고처 설치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 심의는 보류해야 된다. 즉, 뉴스타파 관련한 그 보도 심의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김희준 의원은 나는 퇴근은 아는데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거 맞죠?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결정한 것이다 라고 위원회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김희진 의원한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위원 다 있는데 다. 그런데 뭐 그 정도면 또 그렇다 칩시다. 방통위에서 가짜 뉴스 근절 TF에 가서 거기서 신속 심의해라, 전담센터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세요? 방통위 지시가 있었던 아니요, 거잖아요. 제가. 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그 문건인데, 이 회의가 9월 13일에 열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9월 19일이고요. 9월 13일에 열리는데, 방통위에서 가짜뉴스 신속구제 및 심사제도, 그러니까 이른바 신속신사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거죠. 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또 가관이에요. 회의 서류를 안 만듭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국장들이 회의 서류 안 만들고 이렇게 한 거는 위원장님 지시한 거죠? 그냥 해라, 이렇게? 저는 지금 회의 서류가 없었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왜 하세요? 국장들이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회의했는지도 모르시고 회의 아니, 서류가 있었는지도 모르시고. 회의한 거는 알았고 구두로도 보고를 지시하셨죠? 받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지시하셨잖아요. 예. 신속심의해라, 통합심의해라, 전담센터 만들어라. 자유규제 방안 만들어라. 이거는 신속구제 심사제도를 만드는 거는 아니 전담센터를 어디다 만들어 통신에 만드는 게 아니고 방심에 만드는 거잖아요. 방통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심사는 방심에 지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 통해서 직원들끼리 그것도 협의를 한 것이죠. 여보세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유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그걸 이대로 시행을 합니까? 거기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좀 제발 위증 계속하면 안 돼요. 아니 방통위에서 의결한 자,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협의를 저 방통위에서 아니, 방심위에서는 커다란 틀에서 방통위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협의한 적 없다라고 지난번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니 커다란 틀에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또 불법이에요. 불법. 졸속인 거 말할 것도 없고. 자, 그 불법 내용을 몇 가지 볼게요. 우선 가짜 뉴스를 심사할 권한이 방심에는 없어요. 무슨 저 망법 44의 7의 2항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그거 모든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유 위원장님, 그 법의 법제처나 뭐 다른 법률 단체 물어보셨어요? 보니까 다른 건 많이 물어보셨던데. 자, 정보통신망법에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불법이에요. 위법한 일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 위원님, 아까 저 방통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는 고점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증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예, 뭐. 그건,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아니, 그 실무선에서 가서 협의를 한 건 맞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뭐, 표현한 것이고. 아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국장님께 그냥 알아서 회의해가지고 했다고. 전당 결정 자체는 왜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걸 센터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위원님, 그냥 우리가 회의했고 내가 알아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당센터 센터 설치 아니, 자체는 제가 결정한 것이 방통이 TF에 가서 받아왔다니까요. 전당센터 만들어라. 물론 실무진들이 가서 9월 13일에 회의한 건 맞는데 그럼 실무진은 방심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직원이 두 분만 방심이고 방통이고 예, 그러세요? 직원이 방통위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한 걸 맞습니다. 마세요. 위증한 것도 위증한데. 예. 그런데 이제 위증에 위증을 계속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의센터를 결정한 것은 제가 결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자,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 예. 저 유림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예, 한마디만 했다니. 예, 예. 하십시오. 지금 이제 자꾸 이 가짜 뉴스를 심의할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 국무회의에 제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 정식 안건으로 보고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저 다 그 국무회의 자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 자료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네.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아, 근거가 없. 자, 예. 저 민영배 의원님, 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자, 저 여기서 지금 논란을 하면 시간이 너무 지금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심의 근거가 있다는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회의 그 좀 따라 주십시오.